문자민 단어하고 있습니다. Be going to. 자, be going to는 선생님이 뜻에다가 중간에 요런 표시 해놨죠. 점 땡땡인데. 이러면 이게 무슨 뜻이라 했어? 두 개 다. 이 뜻과 이 뜻은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두 가지 뜻 모두 알고 있어야 된다 했고요.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한 게 무슨 의미냐? 예를 들어서 자, 어디까지 똑같이 생겼냐? 여기까지 똑같이, 여기까지 똑같이 생겼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 be going to 뒤에 얘는 위에 거는 이게 있죠? 그쵸? 네. 이 세 뜻이 뭐예요? eat, 먹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 시. 그러면 I'm going to eat은 무슨 뜻이 된단 말이에요? 나는 먹고 있는 중이다. 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먹고 있는 중이다는 이거겠지. 나는 먹고 라고요. 가, 뭐 가다란 뜻하고 아무 관계없이 여기 분명히 여기에 뜻에 이렇게 써있잖아. 오케이.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도 있는데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계획이다 라는 뜻이 될 때는 뒤에 무슨 시가 있는 경우에 뭐뭐 할 예정이다가 된다? 하다시.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거잖아. be going to 뒤에 하다시 있잖아. 그러니까 뭐 먹는 중이다는 여기 있고요. 나는 먹는 중이다. I'm eating. 됐습니까? 나는 뭐 뒤에 하다시가 왔으니까 뭐뭐 eat 할 예정이다. 난 점심 먹을 예정이다라는 뜻이고요. I'm going to school은 여기까지 똑같은데 school의 뜻이 뭐야? 학교. 그러면 to school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자, 그러면 일단 I'm going to school의 뜻이 뭐예요? 나는 학교로 가고 있다. 있는 중이다. 그래서 얘는 끊어읽기가 이렇게 되죠. 위에 거는 하다시까지 가서 끊어읽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누가 다가 완성되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하다시가 없잖아. 그래서 나는 투스쿨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 가는 중이니? Be going to가 오 오 오 와우 대단한데? 어 자켓 틀리면 아프지 뭐. 오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와 맨날 막 엄청 틀리더니. 예, 야, 너는 쓰기 시험 퍼펙트 오래간만이다. 아, 두려워? 엄마한테 가져가서 자랑해. 최초 단어 시험 퍼펙트라고. 자,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오는 경우하고 아닌 경우하고 구분하란 말이에요. 네.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In the subway. In the subway. In the subway. In the subwa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디? Where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래서 Right? Rule. Rule. 룰을 지켜. 규칙 지켜.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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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자민이가 단어 시험 칠 때 자꾸 하는 말. 깜빡깜빡했다. 어? 이따가 뭐예요? 아. Fo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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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get의 뜻이 방금 봤던 그 뜻이니까 무슨 시야? 하다시. 와. 단어의 뜻은 어 하면 안 돼. 보자마자 튀어나 소리가 탁. 네가 일 소리 내서 읽기 연습했어? 네. 스피킹 했어? 네. 오케이. 딱 보자마자 소리가 탁 튀어나와야 돼. Flush the toilet. Flush the toilet. 뭐라고요? Flush the toilet. Flush the toilet. 그러면 flush가 무슨 뜻일까?
변기. 오케이, 그럼 토일렛은 무슨 뜻일까? 와, 내리다. 이게 물 내리다고요. 토일렛이 어디서 못 들어봤어? 토일렛? 네. 변기죠 이게. 물 내린다, 플러시 한다, 무엇을, 더 토일렛을, 변기에 물을 내린다. 플러시의 뜻이 뭐라고? 물을 내린다. 그럼 무슨 시야? 하다 시. 해야만 할 것이다. Will have to. Will have to. Will have to. Will have to 뒤에는 무슨 시? 하다 시. Will의 뜻은 뭐예요? will 양념씨 will 했잖아. will의 뜻은 할 것이다. have to는 해야만 한다. 그러면 have to는 뭐하고 뜻이 똑같아? 여기에 해야만 한다라는 뜻으로 단어 분명히 너 배웠는데 나왔는데 그게 뭐였어요? 양이엄 씨. 슈드. 슈드. 아? 보자 퍼펙트인지 이번에. 위 아니 아니고 위 한이겠지 한글이. 어? 그래서 will이 할 것이라고 have to가 해야만 한다니까 합쳐서 뭐가 되겠어? 합쳐서 무슨 뜻이 된다고? 해야만 할 것이다. 해야만 할 것이다가 된다고요. 잠깐만. 와우, 도원이 잘했어. 근데 딱 하나 틀렸어. 고쳐보세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will have to가 무슨 뜻이라고? Will have to 해야만 할 것이다. 뒤에 무슨 시 온다고? 하다시. 그다음 얘는 뭐예요? different from. different from. different from. different from. different from. different는 그럼 무슨 뜻일까요? 다른. from이 뭐뭐와는. 그러면 different의 뜻이 이거니까 무슨 시예요? 하다시. 어떤 사람? 다른 사람. 어떤 규칙? 다른 규칙.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러면 여기다가 be 동사 붙이면 be different 하면 뭐가 되겠어요? 어떤 시 앞에 be 동사 붙이면 뭐 된다고 배웠어요? 하다. 그럼 be different의 뜻은 뭐가 되겠어요? 다르다. 다르다가 되겠지. 발견했어? 뭘 틀렸디? afraid 틀린 것 같아. afraid 그래 눈치챘네. 됐어? 오케이. 그래서 afraid만 단어 한 번만 쓰고 쓰긴 세 번만 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해서 보내줘. 그래서 다른. different 다르다 be different be different 나는 다르다 I am different I am different 너는 다르다 you different you are different 그것은 다르다 it is different 그것들은 다르다 They are different. 맞습니까? 네. car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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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지금 아직 자매이가 단어를 익히는 방법을 모두 헤매고 있어. 그리고 이제 지금쯤이면 이제 슬슬 단어를 어느 정도는 빠르게 외울 수 있어야 돼, 지금. 자민이가 5학년이라 했잖아. 그치? 네. 자, 봐봐. 네가 지금 해야 될건 뭐냐?
어디 갔어? 이게 뭐였지? 뭐 예를 들어볼게. 그러니까 이런 거 한다. 아, 이거 말고 이게 몇 번이야? 2에 5에 1일 거예요. 2에 5에 1이야? 아마도. 2에 5에 1에 반일 거예요. 맞네. 어? 자, 봐봐. 어떻게 하냐. Be going to. Going to. 내가 읽었는 게 맞으면 별표하지 말고 틀렸으면 별표하고. 네. 그 다음에 비, 잠. Be going to. 어떻게 be going to 한 다음에 뭐뭐 가는 중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까지 해서 맞았으면 그냥 놔두고 어디가 틀린 거 있으면 별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만약 읽고 뜻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아 이거 어디로? 이거 뭐 할 차례? 12 하면 별표 바로 하고요. Travel. Travel. 여행하다. Travel. 여행하다. Travel. 여행하다. 그다음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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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고. 계속해서 Ex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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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 난 Excited. 오케이. 계속해서 Good for you. Good for you. 너는 잘하다. 잘해. 좋겠다. 너 잘했다도 되고요. 그다음. 준호야, 아 내가 깜빡 얘기한 거. 너 시험 잘 쳤으니까 어 가도 돼. 네. 어. 다 읽기랑 잘 연결해 이제. 네. 어 단어 퍼펙트. 1대1 할래? 아니. 안 해도 될 정도야. 어 안 해도 될 정도야. 어. 여기서.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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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별표라 했지 이러면 그치? 네. Should. 해야만 한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하고 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니까 그래서 별표 다 없애기 작전부터 하고 와. 예. 오케이. 내가 진짜로 알 때까지 한글 딱 보고 암기 학습에서 한글만 딱 보고 영어로 말하고 일단 쓰는 건 좀 이따 하고 말하는 것부터 먼저 완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쓰는 연습해.